핑크빛, 주홍빛, 옐로우 꽃들이 만발했습니다. 주홍빛 장미가 아름답습니다. 장미꽃 축제를 한다고 하니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네요. 아마도 성소 쪽에 성소 장미공원이라서 공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근로자들,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. 여긴 또 다른 색깔들의 장미가 있네요. 네, 색색의 장미들이 이곳 저곳 눈을 돌리면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이요 가득가득 꽃이 있습니다. 귀엽습니다. 가까이에서도 하나 보겠습니다. 네, 예쁜 꽃들이 보면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장미꽃으로 사랑을 고백하죠. 이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기억날까요? 네,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. 네, 장미꽃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프로포즈 하겠죠. 네, 아름답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장면. 이 장미꽃은 정말 또 정말 그림을 그려도 좋을 만큼 예쁘네요. 이 장미꽃을 보니까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네요.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작품처럼 보이는 이렇게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겠죠. 그러나 이 장미꽃은 특별히 더 모양이 생김새가 예쁘게 되어 있네요. 아름다운 장미꽃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오랫동안 이 꽃밭에 머물고 싶네요. 네, 아름다운 장미꽃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 에스메랄다라는 장미네요. 네, 꽃이 피고 있기도 하고 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피고 있네요. 아름답습니다. 여기는 피고, 여기는 피었고.